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식은 역시 진뚜배기. 안녕하세요, 진뚜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얼굴 성형 과정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뷰티 유튜버죠. 조두팔님이 트랜스젠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습니다. 조두팔님은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연간 검색어에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나온다면서 저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다. 정말 여성이다. 굵은 목소리와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트랜스젠더였다면 솔직하게 말했을 거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어 조두팔님은 쌍수, 코, 가슴을 마지막으로 저의 공사가 마무리했다며 전신 마취를 많이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수술할 곳도 없어서 그만하겠다. 그래도 성형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될것 같다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후 조두팔님은 첫사랑과 연애를 88년도 했다며 남자친구를 공개해 팬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와의 커플 잠옷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두팔님의 소식인데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브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린 유튜버 진도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